안녕하세요. 행복해집니다. 코코베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베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랑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시중에서 구입하는 일부 약품들 중에는 제품 포장과 외관에 브랜드 명칭 없이 제품 성분이나 화학적 고유 명칭만 표기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일명 제네릭 브랜드 의약품입니다. 제네릭 브랜드 의약품은 브랜드 약품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제네릭 약품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네릭 브랜드의 경구 피임약 중 일부 제품이 포장 실수로 올해만 3번에 걸쳐 리콜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밀란 제약회사의 프레아 28이 호르몬 알약과 위약을 잘못 포장해 리콜 조치가 되었습니다. 위약이란 전혀 효과가 없으나 심리적 치료와 시장 반응 조사를 위한 약간의 유사한 약효를 갖는 약을 의미합니다. 보건부는 같은 제약회사 제품이 ESME28의 효능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예방 차원에서 리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조치로 피임약 제조 과정 및 품질 관리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관계자는 피임약은 생리주기에 따라 위약과 호르몬 약이 정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야 하며 약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순서가 어긋나거나 위약의 개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임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하더라도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 관계자는 제약회사와 캐나다 보건부가 피임약에 대한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 및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